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인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각 캐릭터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 운동선수 역할하신 분들이 사실상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각 사연을 다 부여를 했기 때문에 캐스팅 과정에서 왜 각 배우들에게 그 역할을 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극한 직업 이후에 4년 만에 감독 연출작인데 2019년이 영화계에서 가장 좋았던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1600만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찍으셨는데 지금 4년 만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병헌 감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꽤 크거든요. 영화의 제목처럼 이번 작품을 통해서 꾸는 꿈,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사실 그 좋았던 그 시절에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좀 건방지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겸손해진 상태고 너무 떨려가지고 구원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운돼 있고 안 좋은데 저희 영화가 저희가 이렇게 애써 만든 영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욕심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는 사실은 이 영화는 서준 씨, 박서준 씨, 아이유 씨가 같이 합류해주고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서 이제 찍을 수 있었던 영화였는데 사실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기술적인 얘기지만 이미지 캐스팅을 좋아합니다. 홈리스 같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있나 그런 것도 아무튼 뭐 뭐 각자 다 저기 해야 되나 저기 김종훈 선배님은 사실 부자도 어울리고 가난뱅이도 어울리고 연기적인 어떤 그 신뢰에 있어서는 뭐.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신뢰가 바탕이었던 것 같고요. 고창석 선배님은 마지막에 딸과 헤어지는 장면을 많이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시나리오 쓰면서도 많이 울었는데 저렇게 어찌 보면 좀 해맑기도 한 선배님이 이렇게 딸을 떠나보낼 때의 그 모습들을 상상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리고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우 씨,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아 그리고 범수 역할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시나리오 쓰는 단계에서 많이 애정이 많았던 캐릭터인데요. 왜냐면 유일한 멜로를 담당하고 있고 멜로가 체질에서 못다했던 그 어떤 그 멜로 를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 역시 선배님들은 뭐 연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나 신뢰에 있어서 너무 뭐 다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같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우 씨는 안아주고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깠을 때 네 그렇죠. 너무 길었던 거죠 제가. 아 근데 저희가 배우가 많아서 괜찮나요 시간이? 네, 저희 현우 씨의 저렇게 잘 꾸민 얼굴을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덥수룩하게 자신 없게 축 처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이 어떤 성장하고 얼굴을 드러냈을 때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끝에 세 분은. 저랑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잖아요. 같이 작업을 많이 했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힘내세요 병원 씨 개봉한 게 딱 10년째입니다 올해가. 촬영한 것까지 치면 12년인데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말 스케줄 조율하기 쉽고 그 개런티 상승폭이 또 납득이 갈 만한 정도고 같이 뭐 재밌게 오래오래 같이 작업하고 싶은 배우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기 파이낸셜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드신 건데 그러면 그 저 홈리스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인물은 실존 인물이고 그런 게 조금 궁금하네요. 사실 그 실제했던 그 브라질 월드컵의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거 브라질 용병을 쓰고 뭐 경기 내용 이런 건 다 실화 똑같고요. 다만 캐릭터를 영화적으로 제가 그 창작한 건데요. 그냥 제 마음대로 창작했다기보다 빅이슈나 홈리스 그 분들을 찾아뵙고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연들을 수십 개 수백 개 굉장히 많이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사연들이 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던, 사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뭐 새롭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인데, 그런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